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85페이지 있습니다. 네, 다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한 번 더 있습니다.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다음 베드로후서 2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한 번 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두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눌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신 하나님.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는 이 지옥이란 말이 안 나와요. 신약에 왔어야 지옥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항상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음부라는 말을 써요. 근데 지옥이란 말은 신약에 왔어야 사용된다. 그럼 음부는 구약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히브리어로 음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수월 이렇게 슈얼, 수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부를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데스. 그냥 똑같은 음부를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수월, 그 다음에 신약에는 하데스, 헬라어로 음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지옥은 이제 신약에서부터 지옥이란 말이 나타났는데 신약의 헬라어로 지옥은 게헨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어를 얘기하는 거고 사실 신약에서는 음부 이꼴 지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 그런다면은 음부를 얘기하고 그래서 음부에 누가 갔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서 누가 음부에 갔습니까? 부자. 부자가 갔죠. 그 음부를 우리는 지옥으로 보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약에서 음부 이꼴 지옥으로 보는데 또 이 신약에서는 불못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영원한 불못. 불못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이 음부 이꼴 지옥인데 이것이 불못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 영원한 불못은 누가 지었냐? 영원한 불못.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부와 지옥은 현재 존재하는 장소. 그런데 영원한 불못은 우리가 영생을 얘기하잖아. 죽고 나서 나중에 영원한 천국이 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원 천국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낙원 이꼴 천국은 다른 곳이죠. 그렇잖아요. 왜 다르냐? 영원 천국은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지금 우리 그대로 있잖아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 상태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것이 영원 천국인데
아직 그것이 도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천국이 앞으로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낙원 간다 하는 얘기는 영원천국과 낙원 이꼴 천국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죽으면 부자가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생했잖아요. 그죠? 고통당했잖아요. 우리가 그 음부를 지옥으로 보는데 지금 그 음부와 지옥이 영원한 불못하고는 또 다른 장소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이 영원한 불못을 누가 지어놨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1절 다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 영영한 불을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왜 영영한 불을 만들었느냐? 이게 영영한 불 이꼴은 영원한 불못으로 봐도 됩니다. 영영한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영원한 불못을 하나님은 왜 지으셨느냐는 겁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불못을 지으신 이유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지어놓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오늘 읽었죠. 이제 성경 본문 다시 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권대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무덤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구절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그죠? 범죄한 천사들 하면 누굽니까? 마귀 부하들이죠. 그죠? 마귀 부하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다 던졌다고요? 지옥에 던져. 이 지옥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지옥입니다. 음부입니다.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십니다. 그럼 현재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 이 마귀 부하들 중에서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어떤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갖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냐? 백보자 심판 때까지. 할렐루야. 백보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을 보니까 우리 한국말들이 참 이게 의미를 의미하는 게 중요한데요. 거기서 지키게 하셨다. 그럼 지킨다는 말은 뭡니까? 그 지옥을 지키는 자는 거예요. 지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은 뭐 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감옥을 지키다. 지옥은 옥은 감옥 옥자거든요. 감옥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간수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보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말은 그들로 하여금 지옥을 관리하는 그런 자로 삼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베드로서 2장 9절을 한번 보죠. 2장 9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 말도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경건한 자는 이런 지옥에 안 보내고 불의한 자, 어렵지 않다는 거죠. 불의한 자, 불의한 자들이 있죠. 그죠?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 둔다는 거예요.
형벌 아래. 그럼 언제까지 지키신다?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형벌 아래 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고통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게 언제까지? 심판날까지. 이 심판날이 언제냐? 백보자 심판날. 자, 그럼 이 두 구절을 합해서 우리가 보면 지금 지옥에는 누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거기다가 집어던져가지고 거기를 지키겠어요. 그게 또 누가 있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있어요. 불의한 자들이 거기서 뭐 할까요? 형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형벌 아래에 있는데 그 형벌을 누가 가하고 있겠습니까? 지옥에 던져진 범죄한 천사들이 그 형벌을 가하고 있을 이게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 이게 끝나냐면 지금 성경의 말씀 보니까 심판날까지, 백부자 심판날까지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같이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도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주다.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특히 1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어디다 던져진다고? 불못에 던져주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불못이라고 하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음부 이꼴은 지옥인데 이것이 나중에 어디다가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은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거기에 백보자 심판대가 열렸어요.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열렸을 때에 그때에 14절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사망과 음부도 그래서 심판날까지란 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우리가 이거를 유추를 해보면 영영한 불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서 지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마귀와 그 부하들은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백보자 심판날까지 지옥을 지키겠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날까지 형벌 아래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백보자 심판날에 음부가 어디로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질 때 그때 지옥에 던져졌던 범죄한 천사들이 같이 던져지겠죠. 그럼 그때부터 그들은 지옥에서 간수 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영원히 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면 현재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오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서 뭘 보냐? 마귀 부하들이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봤고.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디에서 이거를 뒷받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2장 9절을 보면 심판날까지 지옥의 범죄한 천사들을 집어던져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를 지키게 하는데 그 안에는 불의한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날까지 형벌 아래 둔다 했으니까 그 형벌을 가는 자들이 과연 누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성경 구절로 유추해 봐서 마귀 부하들이 심판날까지 지옥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형벌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다같이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옥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천년이 참에 이런 말을 하죠, 그죠?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상 재림을 하시지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보면 공중 재림 있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끝날을 보면은 지상 재림을 하셔요. 백마 타고 지상 재림 하셔서 뭐 하냐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죠? 7년 환란을 거친 그걸 주도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에게 붙은 왕들과의 전쟁을 일으키세요. 누가?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 아무리 많은 인간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간이 전쟁을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그 전쟁의 이름이 뭐냐?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당연히 우리 주님이 이기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이기고 나면 뭐 하시냐면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딱 잡아갖고 산채로 유황 보면서 딱 던져놓습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끝입니다. 잡아서 던져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천년 동안 마귀를, 마귀가 대장이에요. 마귀와 마귀 부하들이 있는데 마귀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죠? 마귀 이꼴 사탄, 옛뱀 용이라는 말을 하죠. 하나를 딱 잡아갖고 어디다 가둬요? 천년 동안 무주갱에다 딱 잡아버려요. 가둬버려요. 무주갱에다 일치는 동안 활동 못하게 가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은 뭐 하냐?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잡아갖고 산치로 유황국에서 던져버리고 사단은 잡아갖고 활동 못하게 무적에게다가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하냐면은 예비된 신부들과 함께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 그러죠. 여기 우리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되어있죠.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냐?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7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계시록 20장 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단이 잠깐 노임을 받습니다. 노임을 받아갖고 활동을 하는데 무슨 활동을 하냐?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거예요. 곡은 마곡 땅에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곡은 마곡 땅에 있는 왕인데 이 전쟁 이름을 곡과 마곡 전쟁으로 붙였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해라. 너희들은 전쟁을 일으켜라. 근데 사단이 이제 그를 그 격동시켜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 그러죠.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천년왕국 밖
바깥에서는요, 천년왕국 안에는 다 부활체가 들어갑니다. 부활체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 첫째 부활의 참가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활체가 들어가는데, 천년왕국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과 같이 100세 정도 살고, 아이 낳고 죽고, 아이 낳고 죽고 해서 많은 숫자가 천년 동안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가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지 누가? 마귀가. 그죠?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갔고,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국가 마곡 전쟁에 참여하는 자의 수가 바다모래 같은데, 그들이 누구와 전쟁을 일으키냐? 구절 보니까,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이 사랑하시는 성이 천년왕국을 이루었던 성이죠. 그거를 둘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진은 그럼 어디 있는가? 천년 동안 이제 천년왕국이 일어나잖아. 사랑하신 성 안에서 일어나고, 바깥에서는 사단이 무지갱에 천년 동안 가둬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바깥에서 예수 믿은 자들이, 이 자들이 그 성도들의 진을 곡과 마곡, 마곡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 모래같이 일어나고 그들을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누구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둘러가죠. 그랬더니 곡과 마곡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그들을 소멸시켜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리 숫자가 많고 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힘을 쓰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소멸시켜요. 우리 하나님은 열방을 통에 있는 물 한 방울로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못하시는 게 없고,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대적하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하늘에서 그냥 아예 불이 내려가고 그들 다, 아무리 그들이 무슨 그 수가 바다 모래 갔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그들 다 살라버려. 그러고 나서 이제 뭐하냐? 10절을 보니까 이제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지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귀와 마귀 부하들의 활동을 허락을 하는데, 언제까지 허락하시냐? 지금 마귀, 대장 마귀는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고 나서 1000년 동안 무지개 잠궈 놨다가 잠깐 풀어나갔고, 곡과 마곡 전쟁까지 일으키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딱 잡아갖고 어디다 넣어요? 유황불못에 던져놔버려요. 그때 마귀의 그 사단의 활동이 영원히 이제는 끝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날이 되기까지는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 다시 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져지니, 곡과 마곡 전쟁 이후에 거기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을 예비했다잖아요. 그 예비한 그곳에서 이제 마귀가 던져져서 밤낮 괴로움을 이제 당하게 돼.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금 마귀와 그 부하들은 현재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 활동을 허락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천사들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마귀와 마귀 부하들의 존재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 있어서 세세토록 함께 반납 괴로움 받는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언제 거기 던져졌어요? 아마겟돈 전쟁 끝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셔가지고 백만 타고 지상재림 하고 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거기에 붙은 왕들과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죠. 일으켜서 주님이 이기시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에서
딱 산채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신부들을 데리고 천년왕국 드러내죠. 그러니까 지금 짐승과 마귀가 던져지는 그때에 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천년 이전에 미리 들어와 있는 아멘입니다. 아, 네. 그럼 이 유황 불못에 가장 먼저 던지지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한 명이죠. 이 유황 불못에 가장 먼저 던지지는 자가 누구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던지지는 자가 누구냐? 지금 얘기한 마귀 한 명이죠. 사탄 그 사람이다. 저는 이제 마귀가 이제 유황불못에 지금 대장이 던져지잖아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마귀와 마귀 부하들이 있죠. 사실은 그 부하들도 저는 같이 던져진다고 보여집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는 자들, 마귀와 그 부하들은 지금 이때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꽃과 마법 전쟁이 끝나고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계시록 20장 14절 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한 명인데 이 사단은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백부자 심판 일어나기 전에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이후에 계시록 20장 11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다같이 시작. 또 내가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네. 계시록 20장 몇 절 읽었죠? 11절 읽었죠. 그죠?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지금 백부자 심판이 일어난 걸 지금 얘기하는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 백보좌죠.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마귀 사탄이 유황불못에 던져주고 난 다음에 11절 보니까 지금 보일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서 백보좌 심판이 열리게 됐어요. 거기에 백보좌 심판이 일어날 때 13절 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음부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누가 거기에 내어줌을 받겠습니까? 아까 불의한 자들이라고 했죠. 불의한 자들을 내어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응? 그 다음에 이제 내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그 불못이라. 자, 음부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줬지 13절을 보니까 죽은 자들을 내어준 거지 아까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서 지키게 했던 그 천사들을 내어줬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14절은 뭐냐면 음부가 불못에 던지우는 그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부가 불못에 던지우는 그때에 지옥에 던져졌던 범죄한 천사들이 같이 불못에 이제는 던져져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라. 아까 전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보니까 생명책 이름이 없다. 그럼 그 불의한 자들 지금 어디다 던진다는 거야? 불못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차례를 한번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천년 이후에 마귀를 잡아갖고 그죠? 사단 한 명을 잡아갖고 물론 저는 그때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인 악한 영들, 이런 다 같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이 아니니까 다 들어간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음부 자체가 던져지죠. 그때에 범죄한 천사들이 지옥에 던져져서 심판날까지 지키게 했던 그 천사들, 그들이 던져진다고 봅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누가 그 불, 영원한 불꽃에 들어가냐,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자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과 그 부하들의 활동을 백보자 심판이 바로 일어나기 전하고 일어났을 때 그들의 활동을, 그 날이 오기까지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활동을 허락하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은 단수로 나와 있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단 또 마귀,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할렐루야. 아, 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니죠. 혈과 육은 누굴 얘기합니까? 사람을 얘기하죠.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 부하들과의 우리와 싸워야 된다. 아, 네. 이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을 대적해야 되죠.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와 공중것에 잡은 자, 마귀와 그 부하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뭐 갖고 대적해야 되냐? 여러분, 저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다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던 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 앞에는 뭐라고 되어있고요? 10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이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 또 선한 천사, 악한 천사들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람도 있고 악한 천사, 선한 천사 다 있죠. 그죠?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음부, 지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 아래 누가 있겠습니까? 그 자들, 지옥의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십니다. 땅 아래 누가 있습니까? 불의한 자도 있고, 그게 이제 땅 아래가 음부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부가 입을 벌렸다고 해서 고라 자손을 다 삼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음부는 지옥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꿇지 않는 무릎이 없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와 그 부하들인데, 그들이 누구 이름 앞에 굴복하냐? 누구 이름이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합니다. 아멘. 많이 대적하고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시니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을 지금 오른편에 앉히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이 누구 발 아래 복종하게 됐다고요?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그의 몸이래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귀 활동을 허락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성경에서 어디에서 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걸 찾아볼 수 있냐면은 욥기입니다. 욥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단도 그 앞에 같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느냐.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예, 12절 있는데 그쵸죠? 12절 읽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인다. 그렇지만 오직 그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마라. 그러고 나서 사단이 요 앞에서 물러갔어요. 그러고 나서 뭐 했느냐, 무슨 일이 났냐면은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 뭐냐면은 서바 사람이 와서 또 갈대아 사람이 왔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양과 소와 약대를 다 살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한 짓입니까? 사단이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데, 천사, 선한 천사들 함께 서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일만 할 수 있어요.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근데 소유물을 다 너한테 맡긴다 그랬는데 이 소유물을 보니까요 재산 플러스 자녀야. 자녀들이 다 줬어. 10명이야 그것도. 딸 3명에다 아들 7명. 아니 네 그 소유물을 너한테 맡긴다 그랬는데 보니까 갖고 있는 양과 소와 약대 다 뺏기고 또 죽고 그 다음에 종들도 죽고 하늘에 불이 내려갖고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도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저 주인의 자녀들이 마청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대풍이 불어갖고 집 내 모퉁이 쳐갖고 내리앉아갖고 아들 딸이 한꺼번에 다 죽어. 근데 하나님 말,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재산과 열 아들 딸이 다 이게 하나님 허락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욥이 어떻게 하냐면 20절 봅니다. 20절부터 다시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의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한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욥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왜 욥한테 이런 환난을 허락했는가 하는 거가 중요한데 왜 하나님은 사단을 시켜갖고 말이에요. 이런 반란을 여러분이 겪으면 어떻겠습니까? 재산까지도 괜찮은데 아들, 딸 다 죽어버렸다. 한 명도 안 남았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실 수가 있는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벌이신 이유가 사실은 욥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해요그 자기 의의를 벌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벌이신 그럼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욥만 중요한가요? 그 아들 딸 열 명은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질문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18만 5천 명도 하루아침에 한 천사를 통하여 죽여버리시다. 그걸 생각하면 그 10명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 무자비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지극히 높고 정말 그 일을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리실 거예요. 욥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벌리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재산을 앗아가도 딸 아들을 다 앗아가도 욥은 자기 의를 버리지 못했어요. 안 드러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응?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요 정도의 고난 갖고는 욥이 자기가 의롭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안 드러나니까 사단을 시켜갖고 또 뭐하냐? 몸을 치게 하죠. 몸을 치게 하면서 하나님을 하면 그 생명에는 건드리지 마. 생명은 건드리지 마.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사단이 이제 욥의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뭘 가나가 악참이 나요. 그래갖고 친구 3명이 와서 뭐 했어요? 지켜보니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7일 밤낮을 그냥 지켜봤다는 거. 한마디 말을 못하고. 자기 친구들. 야, 요가. 참, 진짜 괴롭겠다. 그 한마디도 할 수 있을 만한데, 7일 7야를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는
욥을 본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나요. 그때 가서야 욥이 자기 의가 드러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당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줘서는 환난과 고난을 줘서는 우리가 고침받지 못할 수 있는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겪을 수 없는 참 큰 환난이 나에게 왔다. 그걸 통해서 깊이 뿌리박고 있는 나의 의가 하나님은 고침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근데 그 고침받고 가는 것이 복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왜?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첫째지. 영혼이 잘 되니 없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요 딴짓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도 영혼이 첫째야. 저 영혼이 잘 되니.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범사가 잘 돼서 막 돈이 엄청 벌렸다. 영혼은 잘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건강하다. 그 무슨 짓을 하겠어요? 딴짓 한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가장 관심이 가진 게 뭐냐면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영을 보고 계시다. 내 영이 잘 되기를 원하시더라. 그래서 욥도 그 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보내신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나고 나니까 너무 괴롭거든. 그때 가서 뭐가 드러나냐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까? 근데 욥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끄집어낸 뭘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욥이 뭐라고 느끼게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자기 생각에도 별로 잘못한 게 없거든요. 괜히 젖는 자의 화살이 나를 향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 하나도 다 옳은 일 아닙니까? 예. 인간의 보기에는 악한 일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이거든요. 예. 그럼 하나님이 어렵지 아무리 인간이 어렵다 그래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으시니까.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은 것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으시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정말 환난 가운데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그 사람이 잘 되는 길인 거예요. 내가 아닌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 결과를 보면 그게 잘 되는 길이야. 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잘 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전능자의 화살이 괜히 자기를 향해 있다는 것은 누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어렵다는 게 드러났어요. 뭘 통해요? 이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웬만한 것 갖고 안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보면 참 고집이 세시고 어느 누구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분이 뭐 권사님이건 목사님이건 뭐 장로건 할 것 없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런 분들 보면 질병이 오시더만 질병 갖고 하는 거. 근데 그게 다행이에요. 다행이라는 거. 아멘. 그래갖고 회개하고 돌아가시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 콧물로 흘리고. 우리가 회개는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 그러니까 이 욥은 이제 욥이 이제 이런 환난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환난 끝에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눈으로 본다.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성장일까.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 환난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뭘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그런데 그 환난을 누가 가져다 줬냐?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사실 가져다 준 것은 사단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는가? 사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갖고 허락을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래 해라. 그러나 뭐만은 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왜 어떤 정한 날이 되니까 지금도 멸해서 멸아 부를 수 있어요. 그죠? 지금이라도 잡아서 영원한 부를 어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어떤 것을 적어놓을 수 있겠지만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그들의 활동을 지금 허락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선하신 계획 속에서 그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게 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뜻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순종하며.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네 몸의 소생이 복을 받는다. 자식들이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키운 우양의 새끼, 응? 그런 짐승의 새끼 이런 자들도 다 복을 받는 거야.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거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지상에 살 때도 이런 복을 받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도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입니까? 사실은 영원한 곳에서 받을 상이 더 중요하지요.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내 기업이니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 우리가 이 세상에 쓰고 가는 거야. 그냥 쓰고 가는 거고 다 놔두고 가는 거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 하늘나라에서의 나의 영원한 기업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는 이렇게 복을 받는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네 몸의 소생이 저주를 받고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다 저주받고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영원한 곳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벌을 받는다면 그게 더 심각한 거죠. 아멘입니까? 자, 제가 왜 이 신명기 28장을 제가 읽었느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립니다. 그죠? 네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근데 그 저주를 우리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누굴 통해서 주신다? 사단과 그 부하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의 활동이 지금 허락되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이 언제 되느냐? 영적으로 성장할 거니까 환난을 통해서 성장하다는 거죠. 우리가 배부르고 아무런 고난이 없고 편안하면 하나님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환난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게 되고, 그죠? 그런 걸로 봐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내가 빚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 마귀와 그 부하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 우리 주님 말해, 나는 포기장이요 너희는 내 손에 있는 진흙이라. 그 그릇을 만드시되 그분의 선하신 목적대로 손에 있는 진흙을 갖고 그릇을 만드시는데, 그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나님 쓰임 받을 그릇이죠. 환난을 통해서. 근데 그 환난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사단과 그 부하들을 통해서 주시더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귀와 그 부하들이 무작정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보면. 할렐루야. 그들을 분명히 멸하실 것이지만, 분명히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영영한 불에다 넣어서 영영이 그 불의 고통을 느끼게 당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 상이 있고 사무엘 하가 있죠. 사무엘하 24장 1절. 사무엘하 24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물을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다윗은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정말 영원한 왕위를 물려줄 정도로, 다윗에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계보 왕위를 물려준 자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살면서 크게 두 가지 죄라 그럴까요? 실수를 했죠, 그죠? 그 첫째가 뭐예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그것에 대한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죠. 그죠? 압살롬을 통해서. 네 집안의 칼이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응? 그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을 강하라. 다말의 그 형제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그죠? 죽이고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도 반역이라고 아버지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압살롬이 죽였죠. 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실수가 뭐였냐면은, 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서 마음이 교만해질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마음이 아니고 이제는 통일왕국의 그 국력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의 그 숫자를 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를 세게 했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내가 이만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게 아니지요.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인지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약해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국력,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숫자를 세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된 걸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 욥이 자기 스스로 어렵다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앙을 가져다 주신 것처럼, 이 다윗의 그 교만한 마음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오늘 사무엘의 24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왜?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걸 알기
아신 거예요. 저희를 치시리.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물을 조사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좀 자랑 좀 하고 싶네. 내가 인구 한번 조사해볼까? 싸움에 날만한 숫자를 조사해서 이웃들에게 얼마나 우리 국력이 강한지를 한번 세워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 조사를 안 해야 되는데. 그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구 조사를 시킨 거예요. 요압을 시켜서. 근데 똑같은 사건을 역대상에는 자 사무엘하 21장 1절에는 여호와가 주동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체예요.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여호와가 주체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근데 역대상 21절 1절에 3절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21절 21장 1절에 3절 역대상을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21장 1절에 3절 나갈지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누가 일어나서?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이걸 격동시켜갖고 내가 한번 자랑해보자 하갖고 지금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사무엘의 21장 그 주체가 하나님이었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인구조사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주체가 돼서 다윗을 격동시킨 거예요. 자, 이 두 구절을 합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단을 이용해서 다윗을 격동시키다라고 볼 수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본인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단을 어떻게 한다? 이용하고.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도 하나님이 사단을 이용했어요. 응? 그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잖아요. 가룟 유다를 사용하시고 사단이 그에게 들어갑니까? 유다가 나가가지고 예수를 팔려나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을 이용하고 계시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만드시고 사용하시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똑같이 이런 사단과 그 부하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의 징계의 형태로 재앙이 올 수도 있고 환난도 허락되시더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단 탓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를 허락하시고 그걸 이용하시는 분은 더 높으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 그럴 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사단과 그 부하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 요압 장군을 시켜갖고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인구를 세게 하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근데 요압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압이 그때는 더 깨어있었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째 이를 명하시나이까. 이게 옳지 않다는 거죠. 어째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개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압이 더 깨 있었던 거예요. 응? 자 이런 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사단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하게 하는 거거든요. 치시려. 그걸 고치시려. 선지자 갓을 다윗한테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재앙을 일으키는데 택하라는 거죠.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냐, 3개월 동안 다윗이 다윗왕이 대제사한테 피해 다니거나 사울왕한테 십수년을 피해 다니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3개월 동안 너가 피해 다닐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온내기 돌게 할 거냐, 그 중에 택하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는 다시는 사람이란 대적 그 앞에 당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뭐가 왔냐, 온내기 온 거야. 3일 동안 온내기 와갖고 다윗이 제지였는데 백성이 몇만 명이 죽었나, 7만 명이 죽었어. 참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자녀가 잘못했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우리 엄마가 다치네. 이런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내 백성들이 이렇게 죽냐, 나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내가 죄 지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기계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한테는 사실은 좋은 거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이 다시는 국력 자랑하려고 임무조사 다시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것 사실에 대하여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데 그 징계가 나쁜 것이 아니라 뭐냐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마귀와 그 부하들의 활동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언제 끝나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까지는 그들의 활동이 지금 이 세상에서 허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구절을 성경 본문으로 잡았었는데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서 2장 9절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구절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범죄한 천사들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기 전까지는 지옥에 던져서 거기서 간수 노릇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날까지 형벌 아래 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저뿐만이 아니라 지옥을 보고 온 자들이 다 마귀 부하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된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그런즉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의 부하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하면 대적하란 말이 있죠. 그들이 우리를 피하리라.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대적하겠냐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들이 마귀와 마귀 부하들이 우리에 다가왔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작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대적하라. 뭐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그 두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 그렇게 우리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없으면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먹을 게 있고 건드릴 게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들이 와서 전혀 공작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것을 처리해버리면 그들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있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친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 네.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에게는 사단과 마귀가 와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 네.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아, 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뭐에 있어서? 그 정과 욕심에 대하여. 아멘입니까? 아, 네. 못 박았다라고 말하지만 안 박혀져 있는 나 자신 볼 때 그 순간에 나는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날마다 내가 죽노라는 말과 일치하고 있고, 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있죠. 그걸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단과 그 부하들이 나에게 와서 전혀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면 내 안에 누가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살게 되면. 할렐루야. 나를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사도바울이 나는 못 박혔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을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사단과 그 부하들이 그 부하들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고 있는지, 그들이 언제 그들의 활동을 마치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들인데, 이들이 우리에게 작용을 하지 못하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우리가 입어버리면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2021년 올해는 내가 사단과 그 부하들에게 놀아나지는 그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나의 모든 그 정과 욕심을 예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고 나는 못 박은 자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리를 쫓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 받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뿐 아니라 또 우리를 빚으시고자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 손에 있는 진흙으로서 우리를 만드셨어. 하나님 나라의 큰 덕이 되는 그릇들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이 사단과 그 부하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찾아온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실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계획을 가지시고 좋은 선량한 계획을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환난과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